자, 그다음 여기에서 가스 분출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가스 분출량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스 분출량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할 때 Q 이퀄은 0.009 그다음에 D의 제곱 곱하기 루트 D분의 H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분의 H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단위를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H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H2O를 가리킵니다. 미리미리 H2O.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Q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제곱 메다 퍼 아워 단위가 나옵니다. 세제곱 메다 퍼 아워 단위. 자, 그래서 분출량 계산할 때 공식은 Q 이퀄은 0.009 D의 제곱 루트 D분의 H.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 값은 얼마가 되는가? 0.009 곱하기 D라고 하면 문제상에서 0.6mm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0.6mm. 그죠? 0.6mm. 가로 닫고 이것은 제곱이 되겠다. 곱하기 루트. 그죠? 루트. D 값이 우리가 1.7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가스의 비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H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H2O 단위로 28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져 있죠. 그죠? 28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져 있다. 자, 여기서 단위를 떼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단위는 세제곱 메다 퍼 아워다. 그죠? 세제곱 메다 퍼 아워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분출량은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시간이 몇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누출을 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5 아워 약분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 메다를 리터로 바꿔주어야 되기 때문에 1세제곱 메다는 몇 리터가 됩니까? 1세제곱 메다는 1000리터가 되겠다. 그래서 세제곱 메다 약분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단위는 리터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44번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0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서 208리터가 되겠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4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45번 문제. LPG 기화장치 중에서 열 교환기에서 LPG를 송입하여 열 교환기에서 우리가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열을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온도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가한다. LPG를 송입하여 여기에 기화된 가스를 LPG용 조전기에 의해서 감압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가온 감압 방식. 그렇죠? 가온 감압 방식. 그러니까 열 교환이라고 하면 가온 아니면 그죠? 가온 아니면 저온. 그죠? 저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온도를 가한다라든지 그죠? 온도를 낮춘다라든지. 그러니까 열 교환기에서는 온도를 가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온 감압 방식이다. 그죠? 가온 감압 방식이다. 모든 문제는 문제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펌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저양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징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저양정이 아니라 고양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1번. 고양정. 고양정. 대용량. 고양정, 대용량에 적합한 펌프가 원심 펌프가 되겠다. 펌프에 충분한 액을 채워야 한다. 맞는 말이죠. 충분한 액을 채우지 않으면, 뭡니까? 유체가 빨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심력에 의해서 액체를 이송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용량에 비하여 설치 면적이 적고 소형이다. 설치 면적이 적고 소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크기가, 외부의 원심 펌프의 모양의 크기가 소형이다라고 하면 크기가 작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죠? 크기가 작다. 그러니까 고양정이다라고 하면 높은 곳에, 그죠? 우리가 원심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원심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밸브가 있겠고, 그죠? 수조가, 예를 들어서 물을 빨아들인다라고 할 때, 자, 요거, 여기에서, 요렇게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저양정이다라고 한다면, 더 높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높이에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줄 때, 이것을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때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양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고양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높이 차가 높은 곳에, 그죠? 높이 차가 펌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직 상방향으로 높은 곳을 우리가 고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고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뭐가 됩니까? 4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4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